오늘 저는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다이아라는 걸그룹 출신의 소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창 아이돌을 하던 와중에도 클럽에 가서 오늘 댁뜨각이라고 연애를 하던 여자고, 약에 취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켜서는 회사 몰래 켰고 걸그룹 팬클럽 너무 사랑한다고 행복해져서 돌아오겠다 밝혔습니다. 풀린 동공과 눈물 젖은 눈동자로 감성 파리를 하던 그녀는 전담을 조지는 모습과 함께 법방 플랫폼의 팬더TV BJ로 데뷔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녀의 멋진 테크트리를 보고 현타운 여자는 라이브 할 때 못생겼다는 댓글만 봐도 상처입을까 걱정했는데, 이젠 5등급 A컵 지키는 불끈이 오빠에게 돈 받고 실실 웃고 담배 드립도 웃으며 받아주네 라고 말하며 3만원 주면 제로투 쳐주는데 왜 팬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현타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어지러지란 여자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법방 BJ를 한 게 뭐 자랑이라고 방송에 기어나와서 성인 방송이 많은 플랫폼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24살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서 어쩔 수 없이 벗었다 라는 가식적인 내용을 쏟아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짜냈으며,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어줄 테니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는 김제동식 사회가 잘못된 거다 라는 미친 공감 능력으로 세탁을 해버렸죠. 시발, 진짜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세탁은 완료됐으니 여기서 해피엔딩일까 싶겠지만, 2023년 9월 15일 충격적인 뉴스가 등장하는데, 기획사 대표가 강간했다고 주장한 아이돌 출신 BJ가 허위미투했다는 기사가 등장한 거죠. 이 여자는 기획사 대표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너무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이 한국 여자는 단순하게 문을 열고 사무실을 나왔고, 사무실을 나온 후에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키스도 하고 주물주물 스킨십도 했다는 게 밝혀졌죠. 기획사 사장은 한여의 업무 스트레스를 걱정해서 잠시 법방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해고 통지로 알아듣고 이 한여는 기획사 사장을 경찰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미투한 겁니다. 기획사 사장은 순식간에 강간범으로 BJ 사이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기획사 사람이 탈퇴하고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죠. 정말 놀라운 한국 여성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누구도 저 여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돌 하면서 클럽 가서 댁뜨 파티 하자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요? 아이돌 하다 약 처먹고 잠수 타다 법방 BJ 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함께 스킨십도 하고 행복한 사이로 지내던 사이를 허위미투로 조지기 위해 한여식 복수를 꿈꾼 것도 누가 시켰을까요? 모든 건 한국 여자 본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페미 한국 여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BJ 여자 개인과 남자 큰 회사의 싸움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여자의 고통이 인정 안 되고 무고 나오기 쉬운 거고 여론 바뀔 만한 증거가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그냥 여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한국 여자들은 여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방송에서 그냥 눈물 한번 짜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잘못이 없다, 사회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죠. 저 여자 법방하라고 사회가 등을 떠밀었나요? 대통령실에서 다이아 소미 지금부터 제로투 추계시켜라 라는 비밀 지령을 국정원을 통해서 전달됐습니까? 어째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피해망상에 빠져서 못된 짓을 하는데도 못된 짓이라는 인식이 없을까요? 성폭행당해 도망쳤다고 말하는데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나오는 우리 한국 여자.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페미들의 장애물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이렇게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법방을 해도 씨바 그냥 집 한번 짜면 모든 게 해결되죠. 돈 필요하면 돈 많은 남자 허위미투 한번 조져도 되는 거고요. 저렇게 해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같은 한국 여자라고 공감해줄 거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대한민국의 근황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못 누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은희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못된 사회를 응징해주셨으면 하네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로 태어난 건 벼슬이다.